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똑똑한 명박사 명쌤의 우리 몸 X파일 저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몸 X파일 생명을 구하는 곰팡이. 명쌤, 명쌤 도와주세요. 엉엉, 무슨 일인데 그러시죠? 지금 제 남편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 부인, 이 두 사람 좀 놓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러다 남편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야. 여보. 남편이 지금 듣게 생겼다니까요. 자, 열이 지금 39도가 넘어요. 왜 이래요, 진짜?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 몸에 곰팡이를 넣어요? 곰팡이가 아니라 여보, 가만히 있어봐요. 약이에요, 약. 그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이 약이 곰팡이에서... 그렇네, 곰팡이에서 만들었네. 곰팡이네, 그럼. 아니라니까요. 이 곰팡이에서 이... 그러니까 성분... 이게 곰팡이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것만 딱 말하세요. 만들었다? 그래, 그럼 곰팡이네. 아니, 내가 잘 아는 그 플레밍이라는 이 영국에서 유명한 세균학자가 있는데 그 플레밍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곰게 해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포도상구균을 연구하다가 푸른 곰팡이에 있는 어떤 성분이 거의 모든 세균을 죽이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성분을 페니실린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뭐야, 그러니까 곰팡이 맞네요. 아이고,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하고 그로부터 10년 뒤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두 학자가 이 푸른 곰팡이에서 치료 성분만 뽑아서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이 곰팡이가 아니고 약이라고요, 약. 아, 좋아요, 좋아요. 약이라고 쳐요. 그래서 이 약 먹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이 남편분처럼 열이 40도가 넘어서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약으로 치료를 하긴 했죠.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보. 처음에는 열이 뚝 떨어지고 거의 다 나을 뻔하다가 약이 모자라서 그만. 뭐예요? 결국 죽었단 소리잖아요. 약이 부족해서 못 살린 거예요. 지금은 약을 많이 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플로리가 내 친구라 이것도 어렵게 구한 건데 답답하네 진짜. 아, 플로리, 플로리. 쟤 웬일인가? 자네 그 곰팡이로 만든다는 약 있지? 아, 페니실린. 그 약을 쓰면 이 염증이 확실히 가라앉나? 그럼 모든 세균을 확실히 죽이지. 미생물인 곰팡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 해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니까. 그러면 그 약을 좀 많이 많이 챙겨줄게. 많이 많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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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렵게 구해왔으니까 절 믿고. 아니, 네? 그래도 곰팡인데. 아, 여보 가만히 있어봐. 여보 가만히 있어봐. 부인, 오늘 남편분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어요. 안 돼요. 먼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못 넘길 수도 있대. 한마디. 가만히 있어봐. 맞아도 말 좀 하자고. 아니 내가 이가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죽네 사네 하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 이거 맞아야 된다니까. 아, 어떡해. 아, 명쌤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 곰팡이로 만든 주사 정말 맞아도 될까요? 네, 곰팡이로 만든 약 페니실린 맞아도 됩니다. 정말요? 네, 저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는 수술을 한 이후에 감염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짝 뺀 상처나
감기만 들어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죠. 다 페니실린 덕이에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감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감염 X파일. 감염이란? 세균은 호흡기나 상처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감염이에요. 이때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기 위해 백혈구가 싸우면서 염증 혹은 높은 열이 나고 고름이 생기기도 하죠. 또 세균이 피를 타고 온몸에 퍼져 염증을 일으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다행히 페니실린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페니실린과 같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통틀어 항생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항생제가 뭔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감염 X파. 감염균을 죽이는 항생제. 푸른 곰팡이처럼 우리 몸을 해롭지 않게 하면서 포도상 구균 같은 병원균을 죽이는 미생물을 항생제라고 하는데 최초의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이 발명되면서 항생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400여 개가 넘는 항생제가 여러 가지 감염으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자라는 것을 막기 때문에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머, 그럼 빨리 가서 주사 놓아달라고 해야겠네요. 어머, 명쌤 고마워요. 저렇게 해서 처음으로 페니실린을 맞은 6명의 환자가 목숨을 구하면서 페니실린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군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감염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항생제. 이 항생제는 제대로 쓰면 훌륭한 약이지만 잘못 쓰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세 번째, 감염 X파일. 항생제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항생제가 감염균을 죽여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자 의사들은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처방했고 환자들은 항생제를 먹고 좀 나아졌다고 느끼면 항생제를 먹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이때 살아남은 몇몇 세균들이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세균이 바로 슈퍼박테리아랍니다. 이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1년에 2,30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한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정확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자.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질병편. 1942년 이전에는 작은 상처 때문에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고 감기에만 걸려도 죽을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세균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가 거의 모든 병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만들어졌고 항생제는 상처가 감염된 전쟁터에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후 감기 같은 세균으로 인해 생긴 병들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키게 되었답니다.